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 뭐야 이거 타잔이야? 어, 우리 한이 한번 안아보자. 어? 어? 그래. 어? 어디서 은근슬쩍. 한이는 내 동생이란 말이오. 잘 보시오. 한이야, 웃어보지 않겠니? 우리의 이 보조개. 보조개가 있었어? 너와 나는 똑같아. 보조개. 우리 이 보조개에다가 도시락까지 넣고 다녔잖아. 야, 지금 다 애들이 이거. 이제 나쁜 사람이 있어. 야, 그래 이래 니가 군이야. 이거 진짜. 야, 아주 그냥. 어쨌든 한이 너는 내 동생이야. 아니야, 근데 내 동생인데. 내가 아이디어 나쁘지 않았어. 아니, 내 동생이지. 귀엽게 봐. 아니야. 얘. 내 친동생이야. 얘들아 봐봐. 한이 내 동생. 이 얼굴이 개상이니 고양이상이니 돼지상이잖아. 돼지. 우리 돼지상이 뭐? 하지 말라 또 그렇게. 내 동생이에요. 돼지상을 돼지상이라고 그러는데 개상이 아니잖아. 야 꽃꽂이 너는 왜 네가 네가 동생이 이유를 말해봐. 김밥 되게 좋아했어 하니. 김밥 우리 하니 예뻐요 하니. 그거 먹으면 김밥, 안 돼? 김밥인데. 아 여기 저 경호원 아저씨들 얘 저 식권 좀 줘도 그래요. 저 김밥 5년 아니. 된 거야.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 드릴게요. 내면소가? 아니 귀여운 오빠 하나, 키 작은 오빠. 키 작은 오빠? 한이는 큰데 키 작아가지고 친구들이 막 놀리고. 한이는 어렸을 때 되게 못생겼었어요. 어린애 있을 때 못생긴 애가 크면 예쁘다 그래서 커서 예뻐진 거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날 정도로 못생겼었어요. 얼마나 못생겼는데 어릴 때가? 어릴 때는 얘예요, 거의 얘처럼. 아니 잠깐만. 친 오빠가 아니네. 한이 어릴 때부터 이뻤다고. 우리 집 유전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얼굴 잘 봐봐. 잘 보면 생각날 거야. 내가 봤을 때 이제는 자기 본인 이름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아빠가 그랬잖아. 왜 우리 집에 이런 거지 X가 태어나가지고 거지 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 그래, 그래서 오빠 그렇게 똑같이 아빠 말 듣고 사는 거 아니야. 한이 예뻐. 김밥 줘야 돼. 우리 한이 김밥 좋아해. 김밥 여기 사탕 초콜릿 있고 우리 저기 한국만 해줘. 한국만 더 해줘. 한국만 더 해줘. 한국만 더 해줘. 한국만 더 해줘. 아, 가만 둬 내가. 어디서 이런 상거지 들어두고 얼굴 봐도 딱 닮았고. 한이야, 너 어렸을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오빠가 너 웃게 해주려고 맨날 노래 불러줬잖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더럽다. 더러워 거지예요. 더러우면 거지야. 그리고 한이 그 한이랑 착각하는 거 아니지? 그건 한이고 나는 한이야. 어, 너 잘못 이름은 봐라. 잠깐만. 아 그 한이 오빠였구나. 한이가 아니라 한이라고. 그럼 또 했다. 그럼 이철이 아니래. 또 했다. 저희 야 그럼 내 이름이 뭐이니? 뭐이니? 네 뭐 내 누군지 아니? 와 정말 진짜. 아, 여기서 왜? 뭐? 아니야. 아니 한이 기억하셨어? 한이야. 아 저 잘 봐.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경호원 이 사람 잘못 데려왔어. 우리 집안에 이런 얼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네 그러네. 아 한이야. 한이야 너 한번 웃어봐. 나? 진짜, 웃어봐. 진짜 아니다. 내 분대로 웃어. 제 분대로. 그냥 이렇게 웃어봐 이렇게. 아. 봐봐. 너와 나의 선홍빛 잇몸. 넌 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잘 생각해야 돼. 기억을 거듭했으면 좋겠어. 절로 가보면. 좋아, 좋아. 일단 잘 들었어. 다행히 아빠가 오빠를 찾으시는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나에게 남기고 왔어. 됐다. 지금부터 그 단서에 맞는 테스트를 해서 누가 진짜 오빠인지 찾아볼게. 첫 번째 단서. 그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오빠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대. 그러면 청개구리 테스트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래. 청개구리. 해가지고. 좋아. 호동 좋아. 좋아. 친 오빠라면. 그래. 그럼. 이 중에 그러면 아니야. 누가 가장 청개구리 같은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 좋아. 그래. 다들 참참참 알지? 알지. 오. 청개구리 참참참이라는 실명. 자, 이기려면 참참참.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연속으로 다섯 번을 하면 통과인데 그 사람이 청개구리 같은 우리 오빠가 아닐까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나네. 게임 맞아. 맞아. 나야. 게임 기억나. 나야. 기억나.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건 없지. 거 없어. 가만히 여보, 있는 거 없고. 무조건 움직여야 돼. 그치. 무조건 해. 무조건 같은 방향이야. 몇 번? 몇 번? 다섯 번. 연속으로? 연속으로. 나 한다. 일단 한번 해보자. 렛츠고. 참참참. 잠깐만. 들어와. 할라. 할라. 들어와. 민희 씨. 민희 씨 들어와. 의지 나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보장 안 돼. 내 동생. 뭐라? 내 동생, 네. 마이 브라더. 뭐. 당신이 내 오빠인가요? 그럼 브라더. 참참참. 오. 좀 늦었어. 조금 늦었어. 참참참. 오호. 내 동생 맞아. 자네. 참참참. 브라더.
내가 네 오빠인 거 맞죠? 맞죠? 두 번 남았어. 참! 빨리 자, 얘는 좀 낮춰줘. 동생 맞아요? 맞춰줄게.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 자, 해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이름이 하나 참. 참 했어요, 어렸을 때. 뭐 하는 거야? 했었어요, 조용히 했었어요, 어렸을 때. 왜 내 가사를 보는 거야? 왜? 잠깐만, 내 눈빛에서 봐봐요. 이렇게 안 보여요. 나 잘못 안 했어요. 나 그냥 내 눈빛에서 봤어요. 부미, 그만 때려요. 그러세요, 되겠어, 이 사람. 내가 여기 본데, 이게 뭔데? 눈으로 해주세요, 눈빛. 알았어. 참. 맞아, 다 맞춰요, 다 맞춰요. 참. 다 맞춰요, 다 맞춰요. 전 내가 먼저 갈 거예요. 먼저 가 있을게요. 동생이 오면 되는 거예요. 참. 아, 뭐 궁금했어요, 정면으로. 자, 참. 탈락, 탈락, 처음으로 탈락이에요, 탈락. 빨리. 또 해. 뭐 자, 이제 세 번으로 세웠어. 그런 거 같아. 아, 야, 재산이 반이면 얼마일까? 어? 재산이 얼마예요,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만 얘기해 줄게. 막 조가 넘어가?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빚을 갚을 정도는 될 거야. 그러면 장원이보다 적은 거네. 야, 그냥 네가 내 동생에 내가 반 나눠줄게. 나 한 1조 돼. 저할래요, 저. 세상 증식을 많이 저 했네. 한번 사이에 허세가 많이 늘었네. 재산이 증식된 건지. 이 중에 가장 청개구리 같은 사람은 바로 호동인데. 어딜 봐서 청개구리예요. 아, 황소개구리예요. 생태계 파괴.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겠어. 황계. 아버지는 황계.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오빠는 동생인 나에 대해서 뭐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내 눈빛만 봐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알죠. 다 알잖아. 다 알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사전에 그 질문에 미리 답을 다 적어놨어. 어떤 답을 적었는지 그 답을 정확하게 맞추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갈게. 그럼 첫 번째 질문이야. 친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한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정답! 100분의 1을 준다, 그냥. 준다. 땡. 차용증을 받는다. 땡. 동물애를 잡으다면 귀중한 친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잃은 자에 거절한다. 땡. 높은 이자에 빌려준다. 높은 이자. 땡. 신체를 진보로 한다. 신체 어디 있지? 장기. 아, 땡. 힌트를 줄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고 따지고 빌려준다. 우와. 맞아. 우와. 와, 묻고. 야, 동생의 생각을 한 거고 생각이 들어가라고. 정답이네. 아니, 대... 아니 그럼 네 이걸 묻고. 이걸 묻는다 이거. 따고. 야, 이거 뭐 범죄! 따한다고? 내 무서워서 동생 안 찾아. 이거 내 무서워서 갈린다. 묻고 따지기 전에 빨리 앉아라. 너무 바쁘지 않았나, 야? 그러니까. 호동이 나의 오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지금 청개구리 문제 다 맞춰.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원래 잘 빌려주는 스타일인데. 안 돼, 안 돼, 그러면. 사기를 많이 당했어. 그러면 안 돼, 오빠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오빠 챙겼어야지. 바뀌었다, 얘.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한이가 방귀를 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한 상황이야. 한이는 어떻게 할까? 아, 나 솔직할 것 같아. 정답! 제가 꼈어요. 아니야. 정답! 옆 사람이 뺨을 때린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형, 공공연 사람 많은 데서? 아니야. 뭐 하시는 거냐고, 아, 정답! 나 그 왜 이렇게 보면 안 꼈는데 한이가 껴놓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호흡으로? 아니야. 옆에 있는 매니저한테 뒤집어 씌운다. 아, 너 무슨 방귀 끼고 있어. 미쳤어!
난 그런 비굴한 건 싫어. 아, 말은 상대방을 모르는데 행동 때문에 걸린다. 아니야. 이 사람들 매너 없어. 이왕 방구도 낀 거 똥도 싸버린다. 아니야. 아, 정답! 다 나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람들을 동요한다. 동요한다. 다 나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다 나가! 갑자기. 다 나가라고!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야. 말이 아니야. 좀.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어떤 소리를 내거나 정답. 행동일 수 있고. 아니야. 정답! 말을 하지 않아. 기침한다. 정답? 헛기침. 헛기침. 맞았어, 헛기침. 예! 안 웃겼는데 왜 헛기침을 해? 뿡 꼈어. 냄새가 확 나. 좀 더 티나잖아. 이건 내가 이 정도면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 낀 건데. 더 티나,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해, 그냥. 차라리 미안합니다 해, 그냥. 그런가? 아니, 그냥 미안합니다도 좀 어색하고 뭔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꼈어. 누가 봐도. 약간 좀 인정, 좀 서양식 같은데? 아니, 경험담이야? 근데 그런 경험 없어? 없어. 없어? 너만 있어. 왜 이렇게 생겼지? 없어. 그래, 브라더 너만 있어. 알았어. 나는 근데 그럴 때 제일 속상해. 식당 화장실을 너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어. 그럴 때 있잖아. 있어. 근데 내가 들어왔는데 나는 소변을 보고 들어왔어. 누가 그대로 보셨는지 냄새가 확. 냄새 너무 나. 엄청 나. 이인들이 막 묵직하게 그냥 또 돌아다니 그냥 냄새들이 막. 딱 뒤부터 안 떨어져 그냥 꽉. 와, 나 소변만 보고 나왔는데 남녀 공용인데 여자가 밖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쌌다 안 쌌다 할 수도 없고. 맞아, 그 괜히 남이 물 안 내린 거 내가 다 내리고 맞아. 막 오줌 튀긴 것도 다 닦아주고 나가잖아, 뒷사람 때문에. 심지어 우리 아는 형님 화장실에서도 몇 명 그래. 누구야? 누구야? 잡자. 나는 물 내가 다 내려주거든.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뭐 또 한 생각 바꾸면 그게 우리 냄새인데 사람 냄새인데 뭐 어때? 그럼 형이네. 형이네. 지금 뭐 말을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형이 화장실 가면 한 개 맨날 다 껴있고 막 큰 거 하고 막 물 안 내려놓고 그래. 물 안 내는 사람 한 명 꼭 있어. 한 명, 아까 남녀 공용도 그 여자가 아니라 형이네 그냥. 갑자기 덮어씌우고. 자, 다음 문제. 무인도에 조난을 당했어. 한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먹을 걸 찾는다! 아니야. 몸을 숨길 수 있는 이 집 같은 곳을 찾는다. 그거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지? 나무를 찾는다! 아니야. 공터를 찾는다. 아니야. 나는 정말 내가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정답! 김병만을 찾는다! 정답 맞죠, 맞죠? 아니야, 아니야. 날카로운 돌을 찾는다.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했어. 전혀 난 이거 맞춰야 웃겨야 되겠다거나 지금, 전혀 1도 들어가지 지금 않고 지금 맞춰도 돼? 응. 무인도를 한 바퀴 돈다. 정답.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야. 무인도에 가서 갔다 왔어? 아니, 그러니까 들었어. 생존 이런 걸 봤는데 한 바퀴를 돌면서 체력 소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공터를 잡고 자기 터전을 만들어야 돼. 동선을 많이 넓히면 안 돼. 병만아. 될 수 있으면 무인도에 안 가는 게 좋대. 병만이가. 그러니까 전화 왔어. 야, 둘이 약간 일환성 쌍둥이 같죠? 그 정도 전화기 살 돈 있으면 좀 씻어라. 야, 전화기는 너 어제 재신형인데. 스마트폰이네. 무슨 전화기를 갖고 다녀. 너 지금 스타일 낸 거야? 미안하지만 아직 누가 내 친오빠인지 모르겠어. 뭘 더해야 믿겠니? 아니야, 그냥 딱 봐도 너랑 나랑 판박이 아니야, 판박이. 저지당했지. 추워 보이잖아. 아니, 뭔 그렇게 꽃을 많이 달았어. 자, 꽃 아니면 진짜... 곰팡이 생겨. 곰팡이요? 근데 아니, 알록달록하구만. 천년이혼에서 안 씻은 왕조연 같다요. 천년이혼이네. 다들 진정들 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 오빠는 나와 이 노래를 즐겨 했대. 미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아, 기억나. 기억나. 미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미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아, 그거 곰팽이래네, 그거. 진짜 내 오빠라면 몸이 이 놀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오케이. 가볼까? 내 동생 준비됐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갈게.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어, 피자마자 시들었네. 좋아 좋아. 한이 동생 마른해도 되지. 오케이. 어 그럼 그럼 어. 이분 살아도 돼.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까? 피었습니까? 상민이 자꾸 움직여 같다. 다 보여.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장훈이? 장훈이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민경훈이 나 이쪽으로 해서 내가 더. 아, 나 발가락 치달라. 움직여, 움직여.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너는 고개 개. 브라더, 경훈이 고개 잡고 움직이잖아. 상민이 괜찮겠어요? 알겠어요. 자. 탈락. 자. 이안이 꽃이 피었다 말았다 였습니다. 어머나! 이안이 꽃이 피었다 말았다 였습니다. 어머나! 1등! 너무 큰 거 줬어. 맞지? 와, 그치, 옷이 너무 맞지? 너무 1등 맞지? 너무 소리 났지? 야, 1등 맞지? 저기 옷이 큰 거 줬어. 1등! 아, 잠깐만. 그 옷이 너무 아, 역시. 어, 잘하네. 바지가 여러 가지 너무 빠르다. 난 탈락이야. 준비됐어? 네. 오케이, 오케이. 뭐야? 간다. 어. 아이씨. 뭐야? 이승이 탈락, 방울 꼈어. 탈락 시켜줘, 탈락. 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방울 끼면 하니야, 네가 이랬었어. 아, 그쵸, 씨. 잘한다. 하니야, 근데 미안한데 왜 나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헛기침 했잖아, 헛기침. 내가 보니까 하니 저 손 썩는다. 야, 너 몸도 조심해라. 하냐, 씻어라. 괜찮아, 가야금 칠 정도는 남겨놨어. 간다. 어.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오. 이안이 꽃이 필까 말까 하다가 피었습니다. 와, 좋다. 어. 근데 경훈이 표정은 왜 그래? 알았어.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피었어요. 장구 꼈나 보다, 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둘 다 박을 리가 아니에요? 우리 현철이도 살짝 홍콩이가 있었는데 타이밍 놓쳤다가 탈락 좀 그래도 탈락해도 돼요. 아 어, 그래 알았어. 다시 뭐 연결이다! 경찰 일로 와. 이안이 꽃이 피었다! 난 예상했던 대로 경찰한테 봐. 그때로 안 돼. 얘만큼 다 드리고 예상했는데 선전해서 선전했어. 이번에 딱 넘은 줄 알았어. 이안이 꽃이 피었다! 얘가 죽었나? 예? 얘가 죽었나? 얘가 죽었다. 지금 싸우는 거야, 빠지 갖고. 얘가 죽었다. 얘가 죽었다. 얘가 죽었다. 얘가 죽었다. 지금 재미 들렸어. 아니, 지금 다 탈락인 거야? 예, 살아있잖아. 미안한데. 메뉴 이거 죽었습니다. 얘가 죽었다. 얘가 죽었다. 지금 싸우는 거야, 바지 갖고. 얘가 죽었다. 얘가 죽었다.
얘가 잘한다. 얘가 잘한다. 지금 재미 들렸어. 얘가 잘한다. 송원이 아들 개선자. 아예 못 봤어. 봐줘야 돼. 송원이하고 장원이 개선자래. 내 1등이야. 나 안 좋은 형님이 있지만 뭐 계속 이런 가고 있는데도 안 봐. 시야에 송원이 안 보였어? 야, 아니 우리만 계속 봐. 그러니까 우리만 보고. 그러니까. 와, 나 진짜. 나 둘이 개선자래. 안전호이 없었어. 야, 쟤 둘이 너무 기다리자. 결승인 거지? 어. 쉬고 돌아간다. 저 쉬고 간다. 진짜 내 오빠야? 저거 진짜. 제가 불안해 나. 자, 가볼게. 오케이. 결승이야. 오케이. 이하니 꽃이 됐으면? 이하니 꽃이 됐으면? 아이고, 이건 상관없지. 우와, 머리 썼다. 그러니까. 야니 꽃이 피었습니다. 입구가 하는데 입구가야지 거인. 뭘? 얘는 여기 던져놨잖아. 던져야지. 무슨 상관없어. 얘는 진 거 아니야 그러면 입구가였어야 되는 거. 뭐 이걸 싸우면서 해. 얘들아 그냥 즐기면서 해. 그래. 야 이 야니 그래. 꽃이 피었다 재밌잖아. 나 안 봤어. 뒤에 상관없어. 정우생이랑 내가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맞아. 오빠 찾자고 하는 건데. 간다. 야니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폈습니다. 어머, 왜 또 설명을 해? 아니, 자기가 생각하고 약간 아리까리. 우리한테 물어. 우리한테 묻지 말고 화장품 물어. 오케이. 계속 그래.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자,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 봐봐. 이안이 꽃이 피었을까 말까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랄랑가 말랑가 피었습니다. 형, 내 옷 좀 밟고 있지 마요, 저거. 야, 나 행복하지 않아.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자. 야, 이거 좀 즐기는 거 야, 무슨 무한 꽃이... 더 봐. 쪼릿쪼릿하고 그래. 아주 지금 진짜 좋아. 좋아?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랄랑가 말랑가 말랑가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미 팬티도 우리는 다 깐 사이기 때문에 괜찮아. 자, 가지마.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을까 말까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오, 비슷해. 행위했을 것 같아. 힙합팀. 힙합팀. 무슨 동작이지?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난리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이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필락말랑하다가 그렇게 피었습니다. 이안이 꽃이 필락말랑하다가 그렇게 피었습니다. 네 스스로 접었겠지. 너무 집에서 짜증 소리야. 와, 최선 열심히 한다. 수고했어. 내가 무조건 내가 지금 왼발 넣는 순간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세게 넣느라고 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충지를 못 잡았어. 야, 그리고 너무 질 때 마지막 표정에 아니 짜증 내면 너무 질 것 같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왜냐면 장훈이가 진짜 이기고 싶었거든. 이기고 싶었어. 야, 그러면 오늘 진 오빠가 수근이야? 우리 오빠가 누군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 다들 팔을 벌려서 한이야를 외쳐주면 내가 그 진짜 오빠에게 달려가서 안길게.
없잖아. 나 저기 패브리지 좀 주면 안 돼? 왜? 내 안 올까 봐. 야, 이거 서장훈 형 강 아니야, 이거? 자, 다 팔 물리자. 자, 먼저 아닐 것 같은 사람 한 명씩 빼. 오케이, 자. 갈게. 내 진오빠가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은? 이쪽에 머물리다. 요 짧이, 요 짧이. 오, 야, 급이 기분 되게 이상하다. 아, 급이 기분 되게 이상하다. 아, 아, 짧이, 너 괜찮아? 괜찮아, 안녕! 와! 왜 난 아니야? 너는 나랑 친구잖아. 그렇지. 내 오빠가 될 수가 없지. 아, 그러네. 갈게. 자, 떨어질 거면 일찍 떨어지게 해. 아, 경훈아, 좀 제발 혼자 진지한 거 다 가져가지마. 아, 잠깐만. 다 눈 감아. 표정 보지 마. 갑자기 눈을 감아야지. 눈 감는 거 아니었어? 나 눈 감아, 눈 감아. 그래, 감아, 감아. 갈게. 또 떨고. 어? 어머. 아니라고. 나 왜 아니야? 나 살았어. 넌 나보다 동생이잖아. 어, 그래. 브라더 일로 와. 어, 다 떨어졌어. 일로 와, 브라더. 다섯 명 나왔어. 브라더. 어우, 야! 난 왜 아니야? 당연한 게 그냥 뭐야. 아니야.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그랬지 않았어. 자, 사가. 불러야 뭐. 사가. 야, 얘네들은 이유라도 있었지. 나도 여기까지 항상 왔던 거 같아. 파이널 4. 야, 나 지난번에 내가 결승전 갔어. 파이널 4. 렛츠 고. 갈게. 이 중에 내 진짜 친오빠가 있어. 돌려차기로 밀어, 돌려차기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너 버티지 마. 눈 감아. 와, 소리. 이 중에 우리 오빠가 있어. 견디면 되는 거지 뭐. 거기는 왜 아니야? 어, 3강. 거짓말도 못한 자식. 난 돼지상이 아니야. 어, 맞아. 그렇지. 오빠가 될 수가 없어. 어? 그래, 역시 넌 개상이었어. 그러면 이게 나는 왜냐면 아빠가 얘기했거든. 어렸을 때 여동생이 컸는데 너는 동생 챙겨주느냐 못했다고. 이젠 선택하기. 어? 선택이 좋다, 시간이야. 좋다. 뭐야. 이제 와라. 힘을 탁 줘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했던 장훈인지. 그래. 빚은 많지만 늘 따뜻했던 그 사람인지. 냄새는 나지만 늘 최선을 다했던 이 사람인지 선택을 하겠어. 아버지가 여동생 만나면 꼭 전해주라고. 나의 친오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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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야. 우와. 어? 왜? 어? 뭐야? 야, 뭐야? 야, 너무... 저요? 이 반전은 뭐야? 저, 역시 반전 뭐예요? 역시. 야, 뭐야? 한 방에 해결되네, 한 방에. 게임도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게임 이거 역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선택 처음 받은 거 아니야? 진짜 왜 그래? 이한 씨 오늘 1등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아니 오늘... 근데 형 이러다가 진짜 빚 갚겠는데 오늘? 아니, 동생을 모른 채. 오빠 너무 반가워. 아, 진짜 그리고 뭐... 정말 굿 뉴스야. 이제 오빠를 찾았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반띵하겠어. 근데 아버지의 재산은 놀라지 마. 100억이야. 어? 100억? 빚으로 100억이야. 얘라 이 그지 같은 새끼. 빚은 100억이니까 바로 반띵. 빚 50억을 오빠가 책임지고. 아,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달려봐요. 아무래도 2022년 2억 진짜 울어. 처음부터 갚는 사람이다. 빚도 갚아본 놈이 갚는다고. 재산이야 그래. 고기도 먹어보니까 먹는다고. 2022년까지 달려보자. 일단 친자 확인 중성부터. 진짜 아빠인지를. 오빠! 오빠야. 아 진짜? 오빠 내 오빠야. 어, 나 이런 선택을. 나 이제 진짜 친동생을 또 찾아서 거기서 또 반띵해야 되니까 나 좀 바빠. 갈게. 어. 안녕. 어, 반가웠어. 안녕 브라더. 안녕 브라더. 아이 브라더. 우와. 야 축하한다. 거길 안 돼.